들어라. 아. 덕강씨 삐꾸네. 야, 뭐하냐 지금? 안녕하세요, 자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모가엠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, 짬뽕 국물 최대한 안 튀기기. 자, 지금 세팅을 좀 해볼게요. 근데 짬뽕을 먹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튀길 수가 있지? 근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. 상대방 앞에 가서 면 튀기는 허용. 해야지. 어떻게든 네 옷을 망가뜨려야지. 근데 입에서 뱉고 그런 거 하지 말자. 아, 이런 거 하지 말자. 아, 이건 별로야. 튀, 막 이런 거 하지 말자. 그럼 그거 어때? 뭐? 소리, 면치기를 안 하려면 소리를 안 내게 되잖아. 그렇지.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로 룰을 정하는 것 같아. 인정. 그치? 이거 인정할게요. 그리고 너무 쉬워. 안 튀게 하려면 너무 쉬워. 그리고 이 면발을 그릇 내려놓고 여기 들어서 먹는 거예요. 아, 뭐 들어.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안 돼요. 이거 받치고 이렇게 먹는 거 안 돼? 자. 그러니까 이렇게만 먹으면 안 된다.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이렇게 먹으면 안 튀잖아. 이거 이렇게 먹을게요. 오케이. 이 상태로. 대신 여기다 받칠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시겠죠? 우리가 또 내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상대방의 티를 망가뜨려야 되니까. 상대방 티 사주기. 좋은데? 오케이? 오케이. 근데 티 뭐, 짜바리 말고. 그럼 뭐? 얼마 이상 그런 것도 해야지. 얼마 이상? 얘기해. 5만원 이상. 5만원 이상, 오케이, 콜. 니꺼 티 얼마야? 이거? 이거 만 얼마짜리? 그 똑같은 거 사줄게. 아니, 5만원 이상이라고 했어요. 이미 얘기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대방 옷에 짬뽕 국물 많이 튀기기 먹방 시작합니다. 그럼 나 많이 못 먹으니까. 요즘에 얘가 다이어트 하는데 자몽이는 많이 안 먹는 거 여러분들 이해는 좀 할게요. 면치기 가능할까요? 네. 아! 벌써 튀겼어? 우리 시작한 거야 지금? 시작한 거야. 자, 먼저 들어가 주시오. 어디까지야? 야, 면발이 몇 미터야 이거? 자, 들어가 주시오. 됐다. 네. 됐다. 소리가 나야 돼요. 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. 좀 소리가 이상한데? 야! 그럼 소리가 좀... 튀겼어. 일단 하나 두 개 정도 튀겼는데. 자, 다음은! 자! 이거 다 먹어야 된다? 끊으면 안 된다 했어, 오빠. 알겠습니다. 저는 좀 크게 할게요. 저는 아 뜨거워. 무릎 다쳤는데 무릎 상처에 튀겼네. 자, 갈게요. 이 상태에서 갑니다. 소리가 너무 약한데? 자, 하나, 둘, 셋, 넷. 나만 있지 있구나. 이게 안 튀길 수가 없어. 소리 내면서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격. 한 번씩 공격 가실게요. 자, 공격? 너부터 공격 한 번. 야, 이거 새 옷인데. 와, 이 새끼 봐라. 이거 새 옷이야. 오빠, 근데 팬티보다 내 바지가 지금 이만큼 보이시죠? 야, 바지에 나 어떻게 바지를 사줘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가도 되나? 뭐 이렇게 가, 이렇게 가는 거 말고 그냥 빨리 앞에 그냥 앞에 갈게요. 면치기 바로. 나 다리 다 찢어져. 어떡하지? 아우, 들어라. 와, 여기 튀겼어. 아, 좀 얼굴에 다 튀겼어. 네 옷이 아니라. 이렇게 해서 국물을 바로 묻힌 다음에 바로 시작할게요. 와. 발에 존나 튀겼어. 와, 옷이. 야, 이 새끼가 나를. 야. 야, 이쪽에 난리가 났네. 응. 아우, 얼굴에 너무 많이 튀기네. 자, 이번 면치기 가실게요. 여기에다가 국물을 좀 담을게요. 와, 그렇게 하면 나 뽑는다. 응. 국물을 좀 담아서 면치기 할게요. 나도 네 번째 그렇게 해야겠다.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자, 공격 들어갈게요. 입에 묻힌 다음에. 왜 이렇게 떨어? 근데 이번에 별로 안 튄 것 같은데? 근데 좀 튼 건데? 맛있어?
잘 먹네. 역시 짬뽕을 좋아하는구나. 자, 네 번째 룰은 자, 한 가닥 잡으십시오. 한 가닥이요? 네. 제일 큰 거 잡아야겠다. 네. 아! 네가 야, 젓가락질 왜 이렇게 못하냐. 살살 잡아야지. 야, 젓가락질 왜 못해? 왜 이렇게 다 큰 피지? 아니, 살살 잡고 올리면 되는데 왜? 이거 할래. 어. 아, 젓가락질이 삐꾸네. 야, 뭐하냐? 지금? 손으로 잡아도 돼? 야, 손으로 잡아도 돼. 자, 가요. 바지에 흘리는 건 아니잖아. 야, 한 가닥 괜찮다. 아, 씨. 아니, 오빠를 자꾸 내 바지 흘리냐고. 나좀 미안해. 별로 안. 아, 이쪽에. 와. 아, 이쪽을 조졌어요, 제가. 야. 자, 마지막 공격 한 번씩 남았습니다. 어,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? 마지막은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같이? 어, 조져보자. 힐파티겠는데? 어, 나 이만큼 될 거야. 나는 이만큼 줄래. 이렇게? 어, 이렇게. 자, 간다. 간다. 어. 오빠 이쪽 공격, 나 이쪽 공격. 어, 난 네 우측 공격, 왼쪽 공격. 갈게요. 갈게요. 시. 당근이 왜 자꾸 집혀? 자, 갈게요. 시. 자. 뼈이 안 빨려. 야, 이건 아니지. 야, 출발 너무 뱉는 건 아니지. 근데 이건 아니잖아. 미안. 아, 나 이 새끼 때문에. 와. 와. 와, 코에 면 들어갈 수가 있어, 진짜로. 여러분들. 다 먹었네? 난 다 먹지. 와. 난 일단 짬뽕 킬러야. 증거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줄게요. 여기서부터. 네? 이렇게. 네. 많이 찍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뭐? 바지 한 번만 찍어. 아, 바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게 자, 뭡니까, 진짜? 저는 근데 참고로 바지 공격을 했습니다. 오빠 거 보여줄게. 자. 내가 이겼지? 이거 봐봐. 이 정도면 내가 이긴 거야. 내가 더 많이 묻혔잖아. 봐봐. 누가 봐도. 왜? 어,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이긴 거야? 이거 오빠가 편집하면서 봐봐. 어. 오빠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. 만약에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하면은 어. 투표로 넘겨. 투표로 넘기고 어. 인정을 하겠다 하면은 오빠가 이제 나 사주는 거 가야지 이제. 오케이. 그럼 사주는 영상도 다음번에 찍어야지. 다음번에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단무지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거 왜 이렇게 단무지를 안 먹었어? 단무지 이제 먹어야지. 단무지 이제 먹어야지. 마무리해. 응. 그러면 이 영상은 여러분들 투표로 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십시오. 안녕.